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아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연이라는 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아연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아연은 말이죠. 이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 같은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랄은 마인에서 온 거라 그랬죠. 광산에서 온 거. 그러니까 광물질이니까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원소 기호는 ZN, 그러니까 ZN이고요. 영어로는 zinc라 그러죠. 그리고 원소로는 30번째 원소예요. 뭐 화학식은 아니니까 뭐 질량이 얼마고 뭐 용융점 뭐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기로 하고. 이 아연은 말이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 그 DNA의 원료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는 남자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력에 필요한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고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이렇게 DNA,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의 원료가 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인간의 건강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지연. 그 다음에 이 태아 같은 경우에도 후각이나 미각이나 시각이나 인지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망막을 비롯해서 이제 시각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미각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탈모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처가 나도 잘 치료가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발기부전,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고, 또이 정자수 감소에도 영향이 있고, 남성 호르몬의 감소에도 영향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연 결핍증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연의 결핍증이란 게뭐 아연의 역할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아연은 도대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 아연의 역할은 말이죠. 그 역사적으로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 상처 치유에 사용했다 이런 그 기록이 있고요. 현대에는 그 화상이나 그 외과적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뭐 항산화 물질이란 거 있죠? 그 항산화 물질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SOD라는 성분인데요. SOD라는 거는 Superoxide Dismutase라는 건데요. 이제 이 아연이 그것과 함께 공동인자로서 작용을 해서 실제로 사람이 그 산화되는 거, 그걸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사람의 노화도 방지를 하고 노화도 늦춰주고 건강도 도와주고 뭐 그렇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항산화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아연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좀더 이것이 더아그 플러스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그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암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 몸에 어떤 그 면역세포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임파구가 이 T임파구라는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NK 셀이라는 게 있죠.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이팝토시스라 그래서 세포 자멸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루킨 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연이 그런 물질들을 조절을 해서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연이 부족해지면은 각종 질병에 걸린다고 해요. 이걸 이제 거꾸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피를 조사해서 미네랄 그 레벨을 여러 가지 미네랄의 레벨을 조사를 해보면은
뭐 다양한 미네랄이 부족한 게 있지만 특히 아연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니 무슨 아연이 도대체 사람 몸에서 5만 질병에 관련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정말로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연이 탄수화물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뇨를 개선하는 건강 보조 식품에 아연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제품은 뭐 아연 특허를 냈다고 그래서 아연만으로 된 제품들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아연과 그이 당뇨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크로미움이라는 미네랄이 당뇨하고 또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뭐 저희 가 가지고 있는 인슈파워라는 제품에도 거기에 인슈파워 Z라고 한그 Z가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연 보충에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지난번에 제가 그 잠이야기, 치매하고 잠이야기를 할때 이걸 토스테스테론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가끔 저도 뭐 이렇게 말을 뒤죽박죽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한 분께서 말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뭐 그런 실수 앞으로 하더라도 그냥 어여삐 여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연이 그 남성 호르몬 레벨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정자의 숫자라든지 정자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임신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임신했을 때 태아가 이제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클 때에 특히 이제 미각, 시각, 후각, 그다음에 인지 능력 그것이 성숙되는데 이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임신기에 있는 또는 수유기에 있는 여성들한테 이 아연의 섭취가 약25% 정도 더 섭취할 것이 이제 권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에 저장된 비타민 A 있죠. 비타민 A를 이제 간에서 나와서 걔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것도 아연이 도와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 다이록신이 실제로 이제 사용되기 위해서 트리아이오도다이오닌이라는 물질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이제 될수 있는데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아연이 뭐 감기 치료를 할 때도 아연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처방이 되고 한다는 이제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양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이제 빨리 그 영양을 회복할 때 건강을 회복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연은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점막이 있죠. 각종 점막이라면 우리가 코에도 점막이 있고 입안에도 점막이 있고 뭐 장에도 점막이 있고 위에도 점막이 있잖아요. 그런 점막을 재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 돼서 특별히 이제 그 점막이 있는 각종 부위의 점막염 또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위궤양 있는 분들 있죠. 그 위궤양 있는 분들도 이 아연 보충을 하면은 위궤양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헐피스니 윌슨병이니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질환에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연이 겸상 적혈구 빈혈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키 체중 면역을 이제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드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거는 뭐 이렇게 경구로 복용하기도 하고 그 바르는 것에도 이제 아연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피의 곰팡이를 억제할 수 있다.
이건 탈모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의 어린이의 면역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의 아이들이 이제 좀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강화해 줄수 있다. 그 윌슨 병이라 그래서 이 윌슨 병은 구리가 잘 배설이 되지 않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 구리가 신장에 축적이 돼서 그 만성적으로 이 퇴행적 변화를 초래하는 병이 이제 윌슨병인데, 이 윌슨병을 치료하는데 아연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성뇌증, 그 간성뇌증이라는 거는 간에 독성 물질이 쌓여가지고 이제 뇌 기능이 이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그 간성뇌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거식증, 그 다음에 구내염, 건선 뭐 이런 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독증 환자의 증상 개선, 이명, 크론병, 낭포성 섬유종 뭐그 외에도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읽어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이 아연은 여러분들의 면역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 팔멜라 박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연은 우리 면역 시스템의 완결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아연이 없으면은 얘가 완벽하게 작동을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서 아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도대체 왜, 그 아연이 부족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두 가지 이유죠. 그죠? 하나는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배출이 지나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배출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배출이 약이 되는 질병이 있든지, 또는 그걸 초래하는 어떤 음식물이나 약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좀더 알아보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그 인텐시브 파밍이라 그래서, 인텐시브 파밍이란 건 뭐냐면 인텐시브, 뭐를 이제 집중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영농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일정한 땅에다가 밀도 높게 작물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더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텐시브 파밍에 기인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영양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 영양이 좋아졌다는 것은 소위 보통 얘기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좋아진 것이지,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건 오히려 나빠졌다는 거죠. 왜? 제한된 땅에서 다량의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아연이 뭐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 아연이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나쁜 쪽으로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치는 않아요. 왜냐면 아연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미네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경우들이 알려진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위궤양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그 칼비녹솔론, 칼비녹솔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위궤양약을 드시면서 황산아연, 그러니까 징크설페이트이 황산아연이거든요. 황산아연하고 그걸 함께 드시는 경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위궤양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아연 보충제를 드실 때 황산아연을 드시지 말고 다른 것을 드시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여성분들 중에서 호르몬 대체요법 하시는 분들하고, 이 콜레스테롤 약 중에서 콜라스티라민이라는 그 성분이든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아연이 많아진 경우에도 그 소변으로 잘 배출을 못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한다든지 또는 이 콜레스테롤 약 중에서 그런 성분이 들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아연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약을 바꾸든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떤 걸 막는 것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 아연의 우리 몸에 있는 아연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 중에 이제 크게 언급되는 것이 카페인하고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인들은 음료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이라든지 약주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아연이 부족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면역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그 취약한 건강 상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그 아연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걸좀 줄이시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는 좀 특별한 경우지만은 철분 배출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그 아연, 철분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걸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을 먹게 되는데 그 약물을 먹는 경우에 철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아연까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연을 좀더 드셔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암 하시는 분 중에서 그 키모테라피 할 때에 플라티놀 AQ라는 항암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아연 보충제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세포 독성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쓰시는 경우에는 물론 이 아연이 면역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그 주치의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연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아연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에 보통 한 8mg에서 10mg 그 정도가 권장되고 있고요. 이그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수유를 한다든지 또는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25%더 추가해서 약12 내지 13mg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4세에서 9세 정도까지는 한 5mg, 그 다음에 9세가 넘어가서 19세, 18세 이 정도까지는 성인하고 비슷한 뭐 8mg 권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기죠. 특히 이제 9살부터 18세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빨리 성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아연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칼슘, 마그네슘 못지않게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장의 내실, 그러니까 키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내용물이 더 좋게 성장하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성장기에 그 칼슘, 마그네슘을 포함해서 이 아연 그것이 굉장히 성장과 내실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연을 하루에 얼마나 먹을 수 있냐? 이제 그 최대 섭취량, 허용량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그 국립보건원 NIH가 기준으로 하기는 40mg 하루에 40mg까지는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뭐제 생각에는 뭐든지 뭐 과한 거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더 드시고 싶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40이라 그랬으니까 한 20mg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너무 결핍되어 있는 경우는 다르겠죠. 하지만은 보통 이제 정상적인 그 식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보충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아연 제품을 먹는 것이 좋은가? 어떤 종류의 아연을 먹는 게 좋은가? 뭐 그런 문제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연은 말이죠. 뭐 미네랄 마찬가지로 제가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네랄은 이온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전기 띄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떨어지기 쉬운 걸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칼슘 할 때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우리가 아연의 경우에도 뭐 아연 시트레이트, 아연 뭐 글루코네이트, 아연 오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아연에 뭐 붙은 거 많거든요. 뭐가 붙었어요, 꼭.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기 쉬운 형태의 결합이인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징크 글루코네이트 같은 게 제일 뭐 용이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 그 킬레이트 제품이 있어요. 뭐 아연이고 칼슘이고 마그네슘이고 요즘 그 킬레이트 제품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하던데 저는 그 킬레이트 제품이 뭐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좋은 예가 그거예요. 칼슘이에요. 우리가 킬레이트 제품, 뭐 에스터 그 제품, 그러니까 뭐 중성으로 된 제품 그런 것들 칼슘, 오만 칼슘을 드시지만은 골다공증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물에 녹는 칼슘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몸이 그 칼슘을 그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어떤 제형을 먹든지 대부분 괜찮은데 뭐 그래도 더 걱정되면 칼슘 글루코네이트나 칼슘 시트레이트 정도 드시면 뭐제 생각에는 무난하다고 봐요. 하지만 연세가 있다든지 또 너무 아이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은 성숙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온화된 걸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그 우리가 위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에 잘 溶해된 그 수용성 미네랄을 드시는 게 훨씬 그 효과적일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제가 그 저희 그 아연 제품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거 이제 오늘 보여드리면 이 아이오닉 징크하고 비타민 C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스포이드로 짜게 돼 있어요. 스포이드로 짜면 요게 반 스포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요반 스포이드가 2m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물에다가 이렇게 두번 타는 거야. 이렇게 두번 해서 물에 타든지 뭐 차에 타든지 해서 그걸 이제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는 한두 스포이드를 하면 이게 풀원 스포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4mg 정도를 먹는 거니까 그렇게 차를 타서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되고요. 맛이 괜찮아요. 맛이 애기들도 먹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고 단지 이제 이런 그 미네랄 제품들은요, 다른 미네랄하고 특별히 다른 미네랄하고 막 섞어서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들이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온칼멕 같은 거 드시고 계신 분이 이 아연을 먹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한 30분 정도 시간 두고 하시면 훨씬 안전하겠죠. 뭐 안전하다는 게 위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더 효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플러스 있으면 밀잖아요,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랄에서 이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결합을 떨궈야 되니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온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화시켜 놓은 미네랄을 드실 때는 그게 더 효과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드시려 그러면 다른 것들하고 충돌 안 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아연은 정말로 소량 조금 먹는 미네랄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의 작용, 그다음에 DNA를 만드는데 관여하고, 뭐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데다 관여를 하고 또 우리 면역 기능을 관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정력에 좋은 걸뭘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정력은 뭘 먹어가지고 좋아진다기보다는 건강해지면 자연히 정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꾸 뭐 이렇게 불로초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초적인 영양소 그런 걸잘 섭취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미처 말씀 못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도 요즘에 너무 가공식품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다 해도 이미 다반 가공이 된 거, 그런 거 갖다가 먹게 되니까 가능하면 그걸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아무리 우리가 미네랄이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야채, 과일, 곡물 이런 거, 통곡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몸에 말이죠,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위가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위가 건강하다 그러면 골다공증도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무슨 이온화된 미네랄을 드시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온화된 미네랄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위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위뿐만이 아니죠. 그 소위 말하는 소화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기를 좋게 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많은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우리 통곡물하고 야채, 과일 이런 거예요. 또 과일 먹을 때도 껍질을 먹어도 좋은 물건은 껍질을 같이 드셔줘야 돼요. 사과 같은 거 여러분들 다 깎아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뭐 농약이 전 걱정되고 뭐 왁스가 걱정되면 뭐 식초물에 한 30분 담궈놨다가 잘 씻어서 드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그거 사과 껍질 다 벗겨내고 알맹이만 먹으면 여러분이 뭘 드시는 거냐면 거의 설탕물 드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징크, 아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먹을 것인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가공된 음식 가능하면 좀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만 먹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서 우리 몸이 다양한 영양소들하고 만나서 걔가 살아있는 세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한테 큰 응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